근데 뭐 형식이 개의치 마시고요. 배고프신 분들은 드시면서 하시고, 못하시는, 멀티태스킹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만 집중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디지털 문화 전체 이 학교의 그 전공 주임 교수고요. 이번 학기에 그 저작권 관련해서 컬러시험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고요. 지종환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뭐 소개가 필요 없고요. 오늘 시간은 1시간 좀 넘게 강연 듣고요. 그리고 Q&A 한 30분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일단 박수를 모시죠. 시간이 한 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일단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뭐 자료를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첨부를 다 듣자마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발제문을 보내라고 하는 환경부 측의 요청을 받고 보낸 거라서 오늘 강의 중심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첫번에 첫번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드리겠다는 것은
수입한다, 생식한다 했을 때 보통 제가 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이 재생산의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카피의 기초에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전자 복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만큼 이 카피라는 문제는 이 생명계에 아주 밀밀하게 깔려 있는 아주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복제 자체가 아날로그적이기보다는 디지털적이었죠. 염색체의 24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24개의 어떤 교대에 의한 것이고, 만약에 단백질을 4개의 그 단백질의 그 대합에 의한 거라고 친다면은 4진법에 의한 것이 되는데, 매우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유전자의 대합과 또 복제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차원에서 복제가 본질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화 한대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비행기들에서 조종사들이 서로 말을 할 때 카피 이렇게 복제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고 듣는 행위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복제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전송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랄 전통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복제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복제 행위였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문자로 봤을 때에 우리가 구텐베르크 시대라고 말하는 인쇄기에 의한 복제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던 거고 이러한 복제는 이제 오늘날 와서 디지털적인 방식에 의해서 아주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행위로 되어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제라고 하는 현상이 아주 이 뭡니까 포스트 모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돌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생명 현상의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생물학적 차원, 문화적 차원, 오늘의 과학기술적 차원 모두에 걸쳐 있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카피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날 카피라이트라거나 카피베프트라거나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할 카피파레프트 같은 일종의 전략 전술적인 혹은 정책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카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들이 서로 공통된 것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돼요. 아주 본질적인 메커니즘. 카피 없이는 코멀이 없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생명 자체가 불가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불가능하고 우리의 기술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복제한다, 표정한다 이런 것들은 어떤 오늘날은 뭔가 범죄적인 사법적 대상으로 사유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취급된 것이 너무나 예외적이고 놀라운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얘기를 너무나 뭐 거꾸로 멀리까지 가져가면은 너무나 장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대에 이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저는 이제 그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시대의 그 기본적인 성격을 인지노동에 기초한 인지적 축적의 시대라고 정의를 했고, 우리의 이제 그 노동 활동들이 비물질적인 것으로 정황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노동의 비물질적인 것으로의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를 이 시간에 이제 위치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 밝혀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유전 같은 복제는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생명체 외부에서의 기술적 개입을 그 필요로 하지를 않죠. 그런데 그런대로 오면서 도구기계가 아닌 기술기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은 툴에서 인스트루먼트로, 인스트루먼트에서 머신으로의 이제 진화가 됐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 툴이나 인스트루먼트가 아닌 머신의 그 발명 과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18, 19세기에 그거하고 20세기에 되면은 저 기술기계의 규모가 엄청 커져서 대규모의 기계류라고, 이 류의 류처럼 기계가 하여도 그 무기를, 류를 구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우리의 그 활동의 그 특징은, 이게, 그런 특징을 갖고, 그전에는 주로 이제, 반대적이게, 아니면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대규모의 기계들의 도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그 기계류 도입의 효과는 우리들의 그 생산 능력들을 아주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위 시간당의 생산 성 이것도 더불어서 급속하게 이제 그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상품화되지 아니하고 보통 손노동에 의해서라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단백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활동처럼 생명을 재생산하는 아주 단순한 공동의 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친다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바로 생산하는 사람으로부터 생산 수단을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생산 수단을, 고전적인 생산 수단은 땅이었었는데요. 토지였었는데, 이제 기술 기계 시대에는 바로 이제 기계류가 생산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생산 수단을 생산자로부터 폭력적으로 분리시켜낸 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생산 수단의 독점적 소유자들이 이제 상품 방패를 통해 가지고 그 점유를 하게 되고, 생산 과정, 유통, 분배, 소비 과정 일체에 대한 이 독점자들의 지배가 관철되어지면서 결국 이
성과들이 호모네 것으로 가지 않고 자본가들의 것으로 갖고 이게 이제 재산의 형태로 법적으로 인준을 받으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공공해지지 않았으니까 이 자본주의 역사는 이제 굉장히 몇 세기에 걸쳐서 하는 게 달라져 왔지만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 기술기계에 입각한 그 성과들도 이 카피 기본적으로는 조합하고 있어요. 라는 거죠. 카피 행위가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치면은 디지털 복제의 경우에는 그냥 카피하는 행위가 아주 컨트롤 C가 완전 단순한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은 수작업이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육체 노동이 개입되면서 한 대 더라고 하는 이런 복제 행위가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의 과정은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력의 조력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 상품, 이 물질적 상품의 경우에는 인간의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즉 기계와 인간의 몸, 이 양자의 결합에 입각한 복제 행위였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론 기술기계에 의한 생산도 이루어지지만 디지털 정보기계 이게 그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부상한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기술기계에 대한 의존성이 훨씬 더 이제 비가시적인 형태의 정보기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활동도 육체력을 엄청 많이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신체 중에 일부이지만 두뇌라거나 이 근력을 사용하지 않는 두뇌라거나 어떤 마음의 움직임 이런 인지적인 활동에 더 많이 이제 의존하게 되고 이 카피 행위도 기본적으로는 인지적인 카피로서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카피의 그 특성이 매우 놀랍기 때문에 예전의 그 물질노동, 물질적 상품의 경우에는 거의 정치 경제에서 말하는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암암리에 부여받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갖게 되면 예컨대 생산수단으로서의 기계라고 하더라도 그 기계를 내가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배제의 원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소유행위, 프락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도둑질로서 이제 도둑질이자 독점으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도둑질로서의 성격은 마츠다 자본론에서 아주 상세하게 밝혔는데 외관상으로는 도둑질이 아닌데 본질적으로는 도둑질인 활동이 사적 소유라고 보게 되는데요. 외관상으로 상품 생산을 통한 그 이윤 축적이 도둑질이 아닌 이유는 임금 노동자들한테 임금이라는 형태로 그 노동력의 그 가치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외관상의 그 교환 관계 내부에서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생산비인 가치 이상을 노동과정에 생산하게 되는데 이 이상의 부분, 이 잉여의 부분을 자본가가 전적으로 그 독점함으로써 교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금가성이 생산과정에서는
부동가 교환으로 결국은 바뀌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점. 그래서 결국은 도둑질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이어 부분은 교환 과정에서의 그 등가성을 넘어서는 것의 발생이었고,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소유라고 하는 법적 강제에 의해서 자본가에게 귀속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유가 하여튼 도둑질이면서 소유한다고 하는 건 남들이 이 소유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배제하는 측면을 또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점인데, 비물질적 상품의 경우에는 이 전통적인 소유 관념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비물질 노동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비물질 노동의 성과를 통한 축적이라고 하는 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그 독점, 이 배제 원리, 이게 물질 노동의 경우에는 제가 이 책을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복제는 다른 동일한 책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책 자체를 볼 수는 없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터넷에 올라있는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는 내가 접속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언제든지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제 원리가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비물질적 이 상품의 소유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배제의 불필요성에 주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희소하지 않은 것이고 풍부한 자원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코몬으로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건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 기술기계 시대 때의 이 코몬에 대한 그 상은 자본주의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권력의 성격을, 계급적 성격을 부르주아적인 것에서 프롤레타리아트적인 것으로 바꾸기 전에는 사실상 코몬을 체험한다거나 코몬을 산다거나 살다 말고요 살아가는 것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봤죠. 그래서 코몬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항상 미래적인 것이었었는데, 이 비물질적 상품의 등장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쩌면 당장 지금부터 호몬이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하고 또 체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게 바로 이 비물질적 좀 상품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지만 그 비물질적인 것 그 자체의 그 비배제적인 특성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게 이제 인터넷이었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인터넷은 글자가 말하는 것처럼 상호 연결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하고 월드 와이드 웹을 왜냐하면 혼돈하는 상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이 곧 인터넷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상태로 바뀌었는데, 이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이후에 그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절을 지금 말할 수 있다면, 예컨대 유즈넷 같은 경우에는 서로 컴퓨터들이 연결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P2P 방식의 그 메커니즘이
원리화되어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그 희망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킨 하나의 현상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월드와이드 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들이 피어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디지털적 방식으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지 않죠. 모든 정보들은 어떤 형태로든 대규모의 그 디지털 기업체의 서버에 이렇게 그 모아지고 그래서 중앙 집중화된 후에 개개인들이 그거를 접속해서 끄집어내 쓰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데 구글 같은 사례를 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의 모든 정보들을 중앙 집중력 방식으로 연결시켜내는 어떤 매개자, 그 행위자에 의해서 우리가 친구도 만나고 컴퓨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드와이드 웹이 인터넷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인식은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터넷으로부터 인터넷이 월드와이드 웹에 의해서 흡수되고 포섭되어가는 그 정치 경제적인 과정이 우리한테 지각되지 않고 인터넷이 자동적으로 월드와이드 웹으로 이렇게 진화된다고 하는 그런 왜곡된 이미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사이에는 커머디티와 커먼의 적대성어라는 그 관계, 그 글이 적대관계가 사실상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와이드 웹의 헤게모니라고 하는 건 인터넷을 없앰으로써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P2P 방식의 연결을 파괴하고 그것을 기업의 헤게모니 안으로 종속시키고 정보를 상품 메커니즘, 즉 커머디티 메커니즘 속으로 가져가는 그 위로부터의 어떤 전략, 위로부터의 이 정보 상품화 전략이 관철된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인터넷과 월드와이드를 혼돈하게 만드는 그런 왜곡된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인터넷에서 이 월드와이드 웹으로의 전환 과정, 이거는 거의 박탈 과정이긴 한데 이 커먼으로 되지 못하게 다루는 이 박탈의 과정, 인터넷을 커머디티로 커머디티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카피라이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흐름으로서의 정보 과정을 코드함으로써 실제로 방해되죠. 코드화가 없이는 카피라이트 자체가 성립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코드화하고 카피에 라이트를 부여하는 그 과정은 거의 동시적으로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카피라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와해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오인하고 있는 이 상품화된 정보적 과정이 정착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카피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커먼 생산 과정으로서의 그 카피를 거기에 특정한 사람들의 그 소유권, 이 프로퍼티를 부여함으로써
외계인들이 배제적 방식으로 그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정보에 대한 권리 부여 과정은 바로 우리들의 이 공통적인 삶의 과정인 즉 카피의 과정에 엄청난 이제 감시 또 감독 또 통제의 어떤 그 과정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글을 뺏겨 썼는지 누가 내 프로그램을 훔쳐 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경찰적 시각에서 그 살피도록 이끄는 게 바로 이제 카피 라이터였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보면 카피라고 하는 게 라이터일 수가 없고 포문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법적 과정, 특히 이제 국가를 기축으로 하는 그 합법적인 폭력 기구와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기업의 그 행동들은 카피를 커먼으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분리시켜서 라이트가 있는 라이트 권리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맨 처음에 카피라이터 과정에 대한 인터넷 그 유저들이나 혹은 인터넷 액티비스트들의 적극적인 반응은 어떻게 이 카피에 라이트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이제 분노에 찬 적극적인 반응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그 안티 카피라이트 어떤 지적인 생산물들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유보되지 않는 것도 no reserved right 이게 이제 안티 카피라이트의 기본적인 모토였죠. 그걸 어떤 권리도 자기가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지금 이 안티 카피라이트의 고소는 매우 직접적이고 적자적인 형태이지만 카피라고 하는 게 공동의 것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공통되도록 연결짓는 메커니즘이어야 하고 그런 활동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직관적인 매우 올바른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 카피라이트의 대응 방식은 이후에 이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카피라이트를 박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본이나 국가의 일련의 행보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이걸 갖다가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안티 카피라이터를 해서 우리가 생산한 일련의 그 정보적인 생산물들을 세계에 내놓았을 때 자본주의적인 기업체들이 이 생산물들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방법론도 안티카피는 갖고 있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계속되는 이 허점이지만은 안티카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상품화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사실상 무역했습니다. 지금 이 안티 카피라이트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자각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가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 제창했던 카피라이트를 인정하되 그거를 레프트의 시각에서 바라보자고 하는 하나의 그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피 레프트의 경우에는
안티캅 사이트는 그냥 아무런 방어책 없이 정보를 이 세계에 유통을 시키고 유통 시켜서 머물렀다면 카피라이트는 카피라이트를 이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의 큰 방법은 카피레프트다. 카피레프트로 내놓은 것이 카피라이트로 되는 것만은 막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카피레프트로 만들어진 생산물은 반드시 카피레프트로 유전되게끔 해야 되고, 이게 카피라이트로 전환되는 것은 제한을 다해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카피레프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지금 이제 요 대응 방법이 하나 있었고, 이후에 레싱 같은 사람들이 제안한 거로는 크리에이티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공부했을 걸로 아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죠.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는 라이트의 문제를 카피 레프트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피 레프트가 카피 라이트로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유일한 카피라이트법만을 행사했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듀서, 생산자들의 이 권리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생산한 사람이 이것의 용도를 한 네 가지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업적 용도로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생산자의 허가권이었습니다. 선택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커머디티 문제죠. 결국 상품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프로듀서, 생산자가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고, 혹은 양도하지 않고 수중에 갖고 있다는 거죠. 카피레프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개별 국가들에 따라서는 부분적 수정을 가해서 상업적 용도에 대한 리스트릭션을 넣어가지고 카피레프트를 구체화시킨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없었던 것인데,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에 대한 일정한 이제 그 선택권을 생산자가 기부하게끔 한 것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 생산자는 상품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상품화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품화에 대한 일정한 적어도 반절 이상의 그 문이 열려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CCL 같은 경우는 카피레프트로부터의 커다란 후퇴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화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하느냐고 하는 건데, 라인보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마그나 카르타 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 책은 1215년에 영국에서 이 존 왕을 귀족들이 굴복을 시켜가지고 군주권을 제한한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헌장 운동이었죠. 그래서 민중들의 그 요구를 귀족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존 왕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적인 그 원리, 원칙들을 선언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위 대헌장 운동의 그 정치적 성격, 민주주의 운동과 성격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라인보우는 이 마그나 카르타 선언 중에 잘 알려지지 않고 이후 역사 속에서 지워져버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삼림헌장의 관계를 합니다. 숲이죠. 숲에 대해서 마크적인 겁니다. 존 왕이 일종의 그 서약을 하도록 만든 조항이었는데요. 우리들한테 유전되고 있는 그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건 저도 정치적인 현장하고 안 있어요. 근데 삼림헌장의 경우는 명백하게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영국사와 미국사 전체에서 거의 삭제되어 버린 그러한 헌장인데 이걸 이제 되살려내는 작업을 라이보가 했습니다. 이 헌장에 보면은 존 왕이 이제 대단히 독재적인 그런 말년에 통치 행위를 해서 숲 같은 거를 자기의 사냥터로 이렇게 독점하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중들의 지지를 받은 귀족들은 그 숲에서 농민들이 돼지를 키운다거나 닭을 키운다거나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존 왕에게 왜 새들한테는 세를 받지 않으면서 농민들한테서는 왜 저기 소작료를 받는다고 그렇게 유료로 그걸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거를 거기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트로스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농민들도 또 숲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자기가 먹고 살 거를 이렇게 키우고 실제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라 하는 게 삼림헌장이었고 존 왕도 이게 서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서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서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라고 카피레프트의 수정 버전을 위해서 상업적 이용 금지라고 하는 것을 매달아 놓음으로써 매우 이제 미묘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첫째로는 이 상업적 이용 금지는 당연히 정보 생산물에 대한 자본주의적 이용에 대한 저항의 문맥에서 착상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꼭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CCL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진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카피 레프트나 CCL을 하나의 대안적 운동으로 본다면, 저 상품화를 저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거나, 적어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수년 동안에 카피레프트 운동이라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 운동의 그 효과를 보게 되면은 그것과는 정반대 효과가 나왔다고 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카피레프트와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를 먹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다면은 오늘날 정말 핵심적인 그 정보 기업들의 경우에는 바로 카피레프트와 하고 CCL을 통해서 나온 많은 소프트웨어들이나 정보들,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바로 저 라이센스의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지키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IBM 같은 경우에는 CCL 라이센스라거나 카피레프트의 GPL 라이센스에 따르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그걸 하드웨어에 적용을 해가지고 하드웨어를 비싸게 파는데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글이나 한국의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이고 대개의 유수한
그 디지털 펌들 경우에는 대중들이 생산해낸 거의 이 뭡니까 이 코모의 어떤 그 이상을 따르고 있는 많은 정보들, 커뮤니티 활동들에 의존해서 돈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SNS에 글을 써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사귀면서 일련의 정보라거나 생각이라거나 느낌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써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그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뭐든 간에 그 기업체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지고 이것의 그 상품 가격을 엄청나게 이제 폭등시키는 그러한 소스로 이용되고 있죠. 한때 블로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블로그들의 그 안에는 CCL 라이센스가 거의 뭐 디폴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신자유주의적인 기업과 그들의 특정 활동은 바로 이제 카피드래프트와 CCL의 기초에서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좀 어중간한 공유 사상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면 이 상업적 이용 금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 하는 이제 문제이겠습니다. 우선 이 카피의 과정을 보면은 카피된 어떤 정보를 직접적으로 내 귀나 눈이나 이런 걸로 먼저 생물학적 카피를 한 후에 이거를 사용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모디파이 해가지고 나의 정보를 좀 더 더한다거나 혹은 조금 뺀다거나 일정한 변형을 해서 그거를 디스트리뷰터 남들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정보 카피 과정은 이런 과정들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상업적 이용 금지의 경우에 커다란 기업체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 아까처럼 하드웨어에서만 축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디파이를 하게 되면은 정보 생산 과정에서 일정한 독창성이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가 정지할 수 없는 어떤 과정성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독창적 생산물로 다시 뭐 특허를 낸다거나 해서 지적 재산권이 기업체에게로 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형을 가해서 사용한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그냥 자기가 좋아서 생산한 예술가들 아마추어로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쇠어웨어 생산자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업 이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는 이걸 할 수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었어요. 즉 먹고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투잡도 아니죠. 다른 데서 돈을 벌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여유 시간에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거나 SNS 글을 쓴다거나 블로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역설적인 과정으로 상업적 이용 금지는 대규모의 그 부자들에게는 그 구멍을 피해 나가면서 저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기로부터 어떠한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게끔 저지 당함으로써 계속해서 쇠어웨어의 생산에 종사한다거나 뭔가 블로깅을 계속한다거나 이걸
지속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후퇴하고 물러나고 그냥 어쩌다가 간간히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그 퇴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코모나이즈, 이 코모노도의 전환 과정은 끊임없이 이제 억제되어지고 커모디티로의 전환 과정은 바로 이 라이센스들의 규정 내에서 계속 확대되가는 그런 식의 문제가 지난 1, 20년 동안에 계속 벌어졌다. 바로 이 카피 바이렉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카피 레프트에 기초하는 겁니다. 카피 레프트의 이상, 카피 레프트의 원리에 기초하죠. 카피 라이트를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 역전시킬 것이냐 하는 게 카피 레프트의 문제식이었는데 바로 이 문제식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피 라이트를 이용한 이 정보 생산물의 그 공통화 과정을 기본 목적으로 삼으면서 카피레프트의 일련의 원칙들을 준수하되 거기에 단 하나의 이제 다른 기준을 도입을 하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상업적 이용에 대한 계급적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리스트럭션을 카피 랩들 경우에는 카피 라이트가 되지 않게 하는 것 되었다고 한다면 카피 그레이트업을 마시면서는 네 개의 그 제한을 가해가지고 생산자의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카피 랩들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의 면에서 자본주의적 상품화를 금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예컨대 임금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련의 공동체들의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의 그 농민사회에서 농민들이 공유지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끔 했던 삼립헌장의 원칙하고 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급적 제한을 두는 것이고요. 이 계급적 제한을 두는 이유는 비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인지자본주의 시대에 인지적인 상품이 그 사유화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밟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코모노의 과정 속으로 자기의 직접 인지적인 그 활동들을 투입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실제로 인지자본주의 하에서 많은 대안적인 라이센스들은 프리컬처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움직였는데 자유문화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인가, 디지털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인가, 정보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인가 이런 자유문화라고 하는 이념 하에서 움직였는데 이 자유문화라고 하는 게 카피레프트 체험이라거나 CCL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게 된 바처럼 저런 라이센스를 통해서만 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바로 이 생산자들, 정보 생산자들의 이제 그 자기조직화 과정 이들의 내적인 공동체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것이죠. 자기조직화 과정에 그 착목을 하는 순간 우리는 카피 레프트와 그레이트 커먼 라이센스 공통되는 하나의 그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상업적 이용 말고요.
그게 뭐냐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단계 문제입니다. 지금 카피렉터나 그리드 커먼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문제의 초점을 비물질적인 것에만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정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비물질적인 또 맞을 수도 없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 대안도 그 관심사 속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 그러니까 기계라거나 지금 기술 기계라거나 정보 기계의 경우에도 생산된 정보는 비가시적이지만은 사실상 나머지 것들, 그걸 생산하는 데는 물질들이 다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비물질적인 상품들은 물질적인 과정 속에 생산되어 나옵니다. 우리 두뇌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물질이죠. 컴퓨터도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고속도로 망들도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쓰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기타의 정보 기계들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걸 하는 사람들의 몸도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점을 카피렉터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에서의 정보적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별도로 제기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대안적인 안티 카피라이트 운동이나 카피렉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가 모두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였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18세기 말 19세기 내내 심지어 20세기에 사회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죠. 사회주의자들은 적어도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물질적 생산 수단들의 공유라고 하는 문제를 저희 활동의 핵심에 놓고 있었었죠. 물론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이 공유라고 하는 문제가 국유라고 하는 문제로 치환되어버림으로써 마치 우리가 인터넷하고 워드와이드 웹을 혼돈하는 것처럼 공유와 국유의 문제를 혼돈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상처 깊은 경험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많았죠. 그러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커뮤니스트들 경우에는 물질적 생산 수단들의 귀속 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지금 인지자본주의 하에서의 많은 운동들, 이 카피를 둘러싼 운동들은 물질적인 생산 수단 문제에서 관심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비물질적인 상품들이라고 하나, 아까 우리를 유혹했던 그 특징, 배제적이지 않고 아주 이제 특이하게 보이는 그 특징 때문에, 매혹당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물질적 생산수단들에 대한, 그것의 휘속 문제에 대한, 그것의 운영 문제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한, 즉, 소유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되고, 비물질적인 생산, 그러니까 물질적 생산 수단에 대한 커먼화, 커먼화이저 없이는 기본적으로 비물질적인 생산물인 정보의 커먼화이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카피렉터가 파렉터가 도달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물질적 생산 수단의 운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안티 카피 라이터 운동이 가졌던 그 정보는 공통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카피 팔레트의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는 스케치를 해놨네. 이 생각은 프로덕션 라이센스라고 하는 그 라이센스를 주장하지만 이 라이센스 문제만으로는 정보의 진정한 자유 문제는 결코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라이센스에 더해서 자기네 활동을 벤처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정립을 하고요. 벤처 커뮤니즘은 기업 형태로 시작을 하고 이 기업 형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물론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일정하게 포럼이라고 하면 닫혀있다라는 말이니까 그 닫혀있는 개인이라거나 닫혀있는 공동체에서 시작을 하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생산수단과 비물질적인 생산물의 공통적인 것의 양을 점점 늘려나가는 운동을 재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PPL 라이센스하고 벤처 커뮤니즘을 이제 카피 파레프트를 통해서 카피에 대한 파레프트적인 관점을 통해서 묶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관심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이 지금 현재 카피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카피 파레프트의 커뮤니티도 지금 벤처 커뮤니티라거나 PPL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이 운동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싸움을 하는 방법인 것이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절대 아니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피라이트 시스템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한테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카피 문제에 대한 커먼적인 그 상태, 어떤 수준 여기에 도달하는 어떤 시대를 가정해 본다면은 벤처 커뮤니티라거나 PPL 같은 건 전혀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사실상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닮았다고 해서 표절죄로 신고를 하거나 범죄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생물 세계에서 이 카피 문제는 매 순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미생물 세계에 카피라이트를 도입한다면은 미생물 세계는 단 한 순간도 존속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거의 미생물의 삶이라고 하면 복제의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매 순간 끊임없이 복제하고 있는 게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미생물 세계에서처럼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카피라고 하는 문제가 호문의 진정한 메커니즘으로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로서의 카피라이트가 지금 우리의 카피 행위에 가하고 있는 이 제약들을 끌쳐내야 되고 카피의 엄청난 가속화를 이렇게 이루어내야만 할 것이다. 카피를 더 가속시키는 것,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만이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우리들한테 인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이 희소성의 세계, 가난의 세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좀 음식 다 식었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Q&A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음식 좀 드세요. 배가 조금 축하해 주실 것 같은데.
자유롭게 뭐 집이나 하시죠. 마지막에 카피를 가속화시킴으로써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대항해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저작권이 관련된 것도 결국 기술적인 영역에서의 그 제작된 해상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통제를 할 수 없는 기술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자본 측에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것이고, 저는 그쪽이 훨씬 더 유인이 더 강하고, 훨씬 더 정교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가속화를, 그러니까 카피를 계속 함으로써 이렇게 대안으로써 나올 수 있는 게 가속화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네. 좋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느낌 자체가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리얼리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인포메이션, 카피 문제를 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실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세력 관계, 지금의 세력 관계에서 보면은, 아마도 예컨대 통제 불가능한 가속화를 활용을 해도 그것을 다시 재공제하려면 기술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쪽에 응당 손을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역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렇게 끼우뚱한 역관계를 만들어 놨을까? 왜 정보의 상품화와 카피라이터화를 누가 용인했으며 누가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주동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결코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라고만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기업들은 언단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지노동에 기초하고 있는 인지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 노동하는 사람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노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공장에 취업한다거나 사무실에 나가서 무슨 사무노동을 본다거나 상점에서 무슨 서비스 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만이 노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도 있죠. 핸드폰을 통한 소통 활동들. 또, 인터넷을, 저기서만 인터넷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은 워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워드와이드 웹을 통한, 블로깅 활동이나 홈페이지 만들기라거나 커뮤니티 활동이라거나 SNS 활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사람도 노동하는 사람이라고 되면 불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인지노동 개념의 기본 취지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노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거대 정보 기업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글이나 뭐 이런 데다가 선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이 우리들한테 별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정보들을 그들의 수중으로 넘겨주고 있는데 이 넘겨주는 것의 양이
너무나 거대하다는 거죠. 거의 바닷물처럼 쏟아부어주고 있다고 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매일매일 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한테 자기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정보적 현실, 카피 현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 이러한 시스템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제되고, 그래서 우리가 넘겨준 정보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매일매일을 부채에 의존해서 연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상황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진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의 키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지 기업이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에게 선물하지 않고 정말 친구에게 선물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업에게 선물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가상적으로 내 친구와 직접 사귀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잖아요. 여성에서 같은 데서. 그런 이제 하나의 거짓된 환경 속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에게 선물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중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로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친구들에게 선물 받기를 계속할 수 있다면, 맨 처음 제기했던 그 질문, 정보의 카피 과정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누가 시작하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겨진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카피 파렉터를 주장한 사람 이름은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카피 파렉터를 리차드 스톨만이 얘기했고,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는 레스윅이 주장했는데, 이 카피 파렉터의 경우는 드미트리 클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러시아계 사람이고요. 캐나다에서 자랐고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제안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중적으로 들리고 있는 목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이제 2008년 이때에 착상되어졌고, 텔레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그 소책자가 네덜란드에서 2010년에 그 출판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이제 사실 이제 대중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그런 이제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상은 매우 이제 초기 상태에 있고 탐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텔레커뮤니스트를 사임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이 또 엑셀레이셔니스트라고 가속주의자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가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엑셀레이셔니스트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활동, 두 개가 겹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조금씩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의 그 초입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난 시기에 안티 카피라이터라거나 카피라이터 또 카피 저스트라이터, 이제 공정한 공정성, 카피라이터 공정성을 중요하는 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 시기에 가져온 그 실천적인 결과들에 대한 성찰 속에서 대안을 끄집어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효과,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효과, 자유문화, 프리컬처라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에 계속해서
자약분을 제공하고 있는 이 현실은 타파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문제의 그 해결적 대안을 내는 데에서 아까 그 관심에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뭐 설명에 뭐 정교한 여러 부분에 지역적인 질문 두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신자유주의 있는 시신을 먹고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과잉되는 이게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첫 번째는 네이버가 그러면 CC에 걸리면 없으면 못 먹고 다녀요.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차피 CC 라이선스가 없을 때 그 모든 생산자들이 가지고 되고 카피라이트를 걸리면 그냥 디폴트로 생겨나는 거고, 그 상황에서도 걔네들이 저거 목적에 의한 어떤 그 인지적 자치 과제 말씀하시는 이런 것 통해서 수익 버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CC 라이선스가 그 더 풍부하게 해준다, 뭐 가속화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그리고 이제 CC의 비용도 문제는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CC를 했을 때도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CC, NC는 이 오히려 훨씬 더 카피라이트에 치우친 그 라이선스 형태를 좀 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이 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나만 독점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는 게 CC의 NC 라이선스 방식인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잘못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저도 뭐 이렇게 얼개만 이렇게 좀 듣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 CC 라이선스가 생산자에 대한 권리구역, 뭐, 그 다음에, 뭐, 이, 특장, 뭐, 이런 쪽에 길을 기울였다면, 카피바레프트는 이용권에 대한 그 차별적, 뭐, 권한, 구역, 뭐,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했다는 그 이용권의 차별적 사용, 뭐, 이용, 뭐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좀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랬을 때,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예를 들면, 그, 노동자를 고용한 법인,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자본, 그게 이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쪽도 결국 이용을 못하게 하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저같이 이제 예를 들면, 한 3억 명이 되는 작은 스타트업을, 뭐, 벤처기업을 하는 쪽은, 이쪽에서, 카피카레프트에 의해서 생산된 그 코드들, 오프소스화된 코드들, 를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과연 그 이용의 확장성, 이게 얼마나 많이 이용할 것인가.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 못하겠죠. 개인적으로 뭐 활용하는 건 가능하겠지만은. 네. 책이 나왔다고 해도, 예, 근데 저는 있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제 그래야 됐을 때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네, 결국에는 이제 더 많은 커머스의 영역으로 끌어와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랬을 때 커머스에 다 들어갔던 이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커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월드와이드 웹과 그 인터넷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월드와이드 웹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보통 뭐 TCP/IP 아니면 뭐 FTP 이런 형태 수준이었다라고 이렇게 뭐 한다면 그랬을 때 소위 말하면 저 이제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면 뭐 이 UI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서버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편인데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의 구분은 그러면 이쪽에 이 UI 레이어 이렇게 이 디자인이 입혀진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돌아가는 이 레이어가 없으면 인터넷인 거고 있으면 월드와이드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훨씬 더 상품화가 가속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의 잣대가 저때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부터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드와이드 웹의 이미지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관계로 카피 문제를 재조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있고 고객이 있는 거죠.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고객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자하고 고객으로 분리되도록 만드는 것이 월드와이드 웹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피어 대 피어의 관계일 때는 제가 이거 기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고요. 일단 피어 캐스트라거나 초기에 유저넷이라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의 토렌트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와 컴퓨터의 그 연결을 통하는 것이고 서버라고 하는 중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대규모화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정보 소통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월드와이드 웹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분화되어 간 것이 기본적으로 초기 인터넷과의 차이다. 지금 뭐 초기 인터넷에서 후기 인터넷이 없다라는 아니다. 그 초기 인터넷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 있지만 상당히 억압되고 소규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유튜버 같은 경우에 동영상들을 잔뜩 모아놓는 일종의 서버로 기능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피어 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피어 대 피어의 방식으로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게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도입하냐 마냐. 서버 클라이언트를 도입하게 된다면은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사실상 이것의 소유권은 그 서버 제공업체에게로 귀속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피를 라이트로 만들 필요성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대상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엄청 커져서 정보 세계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월드와이드 웹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이제 지금 웹 2.0 이후가 그러한 그 구조를 경직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역시 그 거꾸로 해서 지금 CCL에 대한 판단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CCL 같은 경우에는 카피라이트보다도 더 카피라이트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 저도 신자유 주니까 CCL을 먹고 사는 얘기인 그건 첫 부분 얘기고 뭐 뒤에 거는 NCC 같은 경우는 예. 그 카피라이트와 사실상의 동일한 급이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레스틱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에서 법학을 공부한 그 사람이었고 지금 이제 그 안티 카피라이트라나 카피레프트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혁명적 정보 운동가들이 1년에 그 궁지에 직면했을 때에 그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레시 교수가, 그, 나름대로의, 이제, 그, 법적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커먼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것의 결과가 CCL로 나타났지만, 그 레식 교수의 기본적인 이 사유의 한계 이것은 카피라이트 틀 속에서 움직였던 것이고 실천적인 그 결과로 보면은 그럼 뭐 카피라이트가 더 라이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카피라이트에 있어서 생대안적이라는 이름 하에서 오히려 생산자의 특권을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CCL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CCL의 경우에는 좀 전에 World Wide Web이 서브 클라이언트 관계를 고착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라이센스와 카피 라이센스 문제에서 프로듀스하고 컨슈머의 관계를 고착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자와 사용자의 분리를 극단적으로 가져가고 이용자의 권한 규정은 없고 생산자의 권한 규정만을 CCL은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경우에 우리가 커먼으로서의 카피를 생각하면 생산자가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생산자이고 이것이 끊임없이 유동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를 분리시킨다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여기에서 생산자 권리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산자를 카피라이트의 진정한 주체로 부각되었는데 카피라이트 상태에서는 그게 정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게 있다 대안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에 접근하는 일종의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마인드 속에서 생산자 권리를 특권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이 카피라이트가 더 널리 확산되게끔 만드는데 실천적으로 일조한 면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카피 레코드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그 이용자가 카피 레코드의 그 GPL 라이센스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기업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적어도 이것의 그 상업적 그 이용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카피라이트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뭘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이용자와 생산자의 구분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카피라이트가 명확하게 의식하면서 라이센스 문제에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인지자본주의에서 이 축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전통적인 산업체의 이미지를 가지고 인지자본주의에서의 기업관계를 생각하는 일종의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볼 때 우리는 사장과 경영진과 피고용자라고 하는 두 개의 커다란 이제 그룹을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외적으로는 이제 금융자본과 그 기업의 관계를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고용된 사람이 기업체의 가치를 생산하고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기업체의 가치 축적은 고용된 사람들의 노동력의 일부를 잉여의 형태로 전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법이죠. 만약에 네이버라거나 뭐 구글이라거나 페이스북이라거나 이런 그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 가치에 의존한다면 전적으로 그래서 예컨대 구글 지금 고용한 사람 몇 명? 한 3만 명 되나요? 3만 명 있습니다. 넘어요. 네. 어쨌건 그런 정도의 그 사람들의 노동력, 노동 시간 3만 곱하기 여기서 하루에 뭐 8시간 노동한다고 치고 그냥 임의로 곱하기 하면은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에
총합이, 바로 총합이 나오고, 거기에 연수를 못하면, 1년 동안에 총 생산할 수 있는 부하직 양이, 나오겠죠. 물론 그거는 사회적 가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정된 건 아니겠는데, 정말로 뭐 3만이건 뭐 그 이상이건 간에, 그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부터, 가치를 축적한다고 했을 때에, 오늘날의 네이버라거나, 오늘날의 구글이라거나, 오늘날의 페이스북이 정말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세계 가장 부유한, 기업체는, 포드 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르잖아요. 당연히 디지털 기업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작해가지고, 구글에서, 순위를, 최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들이 축적한 가치의 총계, 교환가치로 환산된 가치입니다. 사용가치가 아니고. 교환가치의 총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도, 3만이나 5만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억대 규모의 노동자들을 고용했을 때에, 노동자들로부터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가치 총계가 그들의 수중에 모여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고용된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요. 고용된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것보다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더 많은 가치가 이 정부 기업체에게 축적되어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겠는데, 이 점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정보 선물이 없다면, 즉 자유문화라고 하는 게 없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그 성규 씨가 얘기한 거는 아마 이제 선생님이 이제 큰 틀에서 그 바스킨-엘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면적으로 디지털리즘에 대한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등에 업고 이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인 전략들을 편안한다라고 보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 것 같고, 여기 성규 씨가 얘기한 건 이제 CCL 자체만 놓고 테크니컬하게 놓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CCL에서 덕을 봐서 그래서 자기식으로 이제 재전유하는가의 부분들인데, 네이버를 보니까 그런 건 별로 안 보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CCL이라고 하는 현상을 그것만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자체만 가지고 이제 일단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맥락이 조금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이제 그걸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다른 질문이 좀 이어서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과연 이제 그게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에 관해서 요새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생산이 무작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가치를 전유하거나 포획하는 과정들에 들어가야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노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의 삼활동, 저는 삼활동과 노동을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치 메커니즘에 들어가기 전에도 모든 우리의 그 문화적인 그런 그 일상적인 활동, 카톡을 날리는 이런 방식들, 뭐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행위들 모두를 그냥 그 일괄적으로 노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카피파 레프트 말씀하실 때 이제 카피파 레프트의 가장 쟁점은 결국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고, 결국 그 문제는 인간의 그런 물질 노동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가치 배분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치의 문제들이고, 고전적인 테마로서 지금, 오늘의 선생님의 말씀들은 대체로 이제 대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부분이었는데, 전통적인, 마크시스트들의 관심은 또 한 축은 이제 이해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그 비물질 경제 영역에서 작동하는가의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노동의 부분과 관련해서 삼활동인지 노동인지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삼활동과 노동 같이 차이가 뭔지, 그리고 비물질 영역에서의 그런 이윤 창출과 수치와 물질적 가치의 수치와의 관계가 뭔지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항상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 학생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은 사실은 생소하고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시각에서라도 좀 논의를 조금 해주시면 네,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그 지금의 그 인지 자본, 현재의 자본주의 전체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이 자본이 착취하거나 혹은 수탈하거나 다르게 표현해서 축적을 하는 그 토대가 뭐냐 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삼활동이 전부 다 노동이라고 불려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저는 현재의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그 삼활동이 노동으로 전환되었고 노동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아 볼 때에 훨씬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일단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게 어떤 노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도 그냥 얘기할 때 노동이죠, 다 노동인데 자본 노동과는 계속 노동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 관계상 삼활동입니다. 삼활동이 자본 노동과는 계속 노동으로 되고 네, 노동은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그러면 자본인 노동 관계가 형성이 되셔야 되잖아요. 형성되지 않으면서 자본과 노동 관계로 편입되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형성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본 노동 관계로 편입되어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본다면은 모순된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임금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일반화되어 있던 자본노동 관계의 특수한 형태이지 모든 자본주의에서 임금관계라고 하는 게 존재 본질적인 것으로 불변의 것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임금노동 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예컨대 임금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가치축적 외부에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답하는 방법이 자본노동관계, 인노동관계가 아니고 그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기대로 설명할 수 있지 하든가. 저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용자가 플랫폼 제공자한테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설명 방식이 틀리겠지만 오히려 선물은 이용자가 이용자한테 주고 이용자가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한테 주는 것은 제 식으로 얘기하면 렌트 임대료를 준다는 생각이에요. 그 대신 이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주는 걸 서로 맞바꾸는 식으로 마치 예전에 공건지대처럼 그 현물지대처럼 자기 활동 결과물을 이용하는 대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활동을 하면서 그럼 분명히 서비스거든요. 그것도 무료로. 근데 따지고 무료가 아니죠. 렌트를 자기가 준 활동 결과물을 주약을 맺으면서부터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 렌트 식으로 그러니까 둘 다 쓰는 거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카피이기 때문에 이용자도 카피고 서비스 제공자도 그거는 카피인 거죠. 서로 교묘하게 공유를 하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선물, 나는 구글한테, 혹은 페이스북한테 선물 주는 게 없고, 내 친구들한테 쉐어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고, 다만 그 활동을 내가 제공받으면서 나는 그들에게
내 디지털 칼큘레이터 결과물 비트를 사용해도 그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내 것뿐만이 아니라 전 사용자의 적분된 몫을 그들이 사용하고 그들이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걸 원료로, 그 자체는 전 상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용자 활동 결과물은 상품도 아니고 원료인 거죠. 새로운 상품 혹은 자본의 관점보다 더 자본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관점을 원료로 해서 그거를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다른 상품으로 만들죠. 근데 그 플랫폼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에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거기에는 그대로 이윤, 일반적인 자본 노동자의 법칙이 적용될 거고, 그러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차지하는 몫이 앞부분, 그러니까 그런 수량적으로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부분 못지않게 그 렌트와 이윤과 또 다른 이제 또 서드 파트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갖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저는 기존 뭐 크게 새로운 틀이 필요하면 설명을 할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정치경제 비판의 입장을 가지고 이걸 설명한다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고 있으면 다른 새로운 틀이 아니라면 그걸로 일단 충실하게 일단 설명하는 노력을 해보고 도저히 이건 그거는 다르다, 패러다임이 틀리다, 설명이 안 된다. 그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우회로를 거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이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렌트라고 표현한 걸 저는 지대라고 불렀는데 오늘 그 얘기 끄집어 내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지대 개념 자체부터가 이제 논란적인 상황에서 인지자본이 이제 끄집어내는 것을 렌트라고 했을 때에 지금 납득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일부러 뺐습니다. 근데 저는 대체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인지자본이 노동으로부터 수탈해가고 있는 것이 렌트이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서비스와 그 선물의 관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의 교류 활동은 사용 가치의 이제 교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이루어지는 것은 가치의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그게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적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용 가치적 차원에서의 선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기업들에게는 우리는 선물이라고 결코 보지 않지만 기업들이 렌트를 가져가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인 선물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말하면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무의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임금관계라고 하는 것이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연루된 그런 관계는 아니었죠. 그런데 집안에서 일을 하는 여성 가사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고용 피고용 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임금을 받지 않았지만 명백하게 자본주의적 가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탈당하고 있었던 거대한 집단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날 그러한 가사노동자의 그 처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이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임금 관계를 다른 사람들을 임금 관계 바깥에 두기 위한 일정한 그 메커니즘으로 사용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을 당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내가 임금을 하지 않는 거는 라고 생각하게끔 더 있었었는데 그렇게 된 거는 나머지 발전 과정이 노동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먼저 확보했고 거기에는 주로 남성들이 수행하는 육체 노동력이었죠. 지식 노동은 임금방의 바깥에 놓여있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발전은 그 바깥에 있는 부분인 비물질 노동이나 가사노동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노동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20세기 내내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20세기 후반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동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의 비정규직이라거나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라는 거죠. 예전의 산업 예비 공간은 다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속으로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끌려온 다음에 이제는 거기로부터 임금관계 바깥으로 사람들을 배제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정리해고와 같은 방식으로 비정규직화나 실업자가 생산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제한성이 매우 커졌다고 하는 것. 인간관계가 매우 좁은 세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세로 봐서도 과거의 인간관계는 더 막스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확대되어야 갈 관계로서의 인간관계였다면 지금은 인간관계가 축소되어 갈 관계로서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텐던시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올라가는 것이었고 하나는 내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그 위치가 전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임금관계를 통해서 지금의 자본주의를 분석하려고 할 때 그것의 제한성을 염두에 두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금관계 속에 들어간 것만을 노동이라고 부른다면 아직도 사람활동하고 노동은 분리되어 있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적 가치 축적의 소스로서 그 원천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걸 저는 이제 가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집에서 TV를 보다가 예컨대 그 뭡니까 쇼핑이라고 그러죠. 온라인 쇼핑을 한다 했을 때 그런 쇼핑 활동조차도 가치 축적 과정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좋아요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앱으로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 들어와서 뭡니까 이 타이핑이 한글 타이핑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최근에 채팅을 통해 가지고 하도만 문제 제기를 해도 한국 팀이 답변을 안 해줘서 미국 팀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어찌 됐는지 제가 어제부터인가 이게 타이핑이 제대로 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정보를 제공해 제가 시간을 가지고 할애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기업 속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이 활동도 에버노트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정보 제공 활동 상품에 대한 어떤 반응들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은 다 사용자들의 어떤 지성들을 흡수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가치화시키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에 비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참여가 실제로 있는 거고 기업들은 그걸 무상으로 다 가치화에 즉 자기 가치 축적의 그 동력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불편하고 제가 글을 갖다가 제대로 쓰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행위를 했지만 나의 삼활동이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전체적인 가치관계에서 보면
자본주의적 축적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활동이 바로 노동으로 기능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신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은 어쩌면 비고용관계에 있는 참여자들을 최근에는 특히 더 이 정보화 사회, 대한민국처럼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 시프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에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실 어쩌면 그 인지하고 자각하고 비판할 틈조차 안 주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좀 다른 공생이라는 의미의 확정작용이 굉장히 또 빠르게 일어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예를 들어 조금 진보적인 지식인 같은 블로거나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완전히 링크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타고부터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적인 어떤 그 활동들이 또 하나의 그 매체를 통해서 같이 공생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미지가 경향신문이고 진보적인 학자니까 맞겠지 그 조선일보하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쩌면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런 화학적 작용들이 그 유저로서 생산자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어쩌면은 같이 하지 않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매체 관계에서든 사용하는 관계든 어떤 관계에서든 독립적인 하나만 있어서는 그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사실은 던지고 싶었던 질문 제가 이렇게 네 개나 적었는데 이거 시간에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예, 빨리 질문. 질문 많이 하나 질문. 하나만 끝나면 또 하고. 그런 맥락이라면 사실은 저는 그 아까 레식 얘기로 들어간 거 먼저 잠깐 할 때 그 레식이 테드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강연할 때도 어떤 부분 이 꼭지가 제일 히트는 많이 했던 내용 중에 지금 자, 그 저작권 관련한 이 현재의 규제가 좀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이제 과도하다라는 얘기죠. 본인이 변호사로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봐주고 근데 실적으로 말했던 그 CCL이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라는 부분에서 그 유저나 크리에이터가 상품화하지 못하게 할 그런 그 권리를 결정하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정한다라는 그 권리를 갖느냐 안 갖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논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레식 선생님이 이제 본인 글은 인터넷에서 아무나 다 이렇게 다운받아 왔을 거로 하는, 예를 들어 나는 어쨌든 나의 그, 이 집약된 지적인 하나의 결과물을 오픈하겠다라는 결과물의 행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그 도덕적, 윤리적, 이런 사회적 책임과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반면 또 프린트된 책은 사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다시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은 사실 유료로 파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과정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주장하고 라이트든 레프트든 또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파레프트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나 아니면 프랙티컬하게 내가 그 다음 단계로의 어떤 이행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영역은 그냥 평범한 오즐리안 유저는 내가 좋아요 싫어요 아니면 일베 애들이 자기네 우리 닮은 젊은 애들끼리 욕하고 싫어하고 뭐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냥 하는 것과 또 다른 측면에서 약간 좀 지식 고급 지식을 생각한다라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차원에서 조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결정을 과정에서의 부담이나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 안에서 약간 모순적이고 이런 배반적인 부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에는 가끔 한계 부딪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크게 질문 중에 하나가 있겠지. 그 다음 거는 뭐. 네. 답을 뭐 하실. 글쎄요.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논란이 됐던 부분에. 네.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 할 때 자꾸 그 CCL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뭔가 약간 피트가 어긋난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동생이 얘기한 것처럼 P2P가 처음엔 P2P 쉐어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P2P 프로덕션으로 레식과 그 뭐냐 네트워크 뱅크에 의해서
초점이 바뀌면서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P2P 쉐어링이 갖고 있던 탈상품화 그리고 카피 레프트적인 그리고 그 파이러시적인 강력한 그 반카피라이트적인 흐름이 중간에 이 웹 2.0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P2P 프로덕션에 대한 뱅크러식의 찬양이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이 선생님 아까 쭉 앞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자본에 의해 말려들어가게 된 거죠. 흡수되는 통로로 그것이 이용됐고 CCL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와 결합되면서 그런 부분을 더 촉진하게 된 것이죠. CCL도 원래는 이용자, 생산자와 이용자가 생산물을 마음 놓고 믹스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행되면서 이상하게 생산자의 라이센스가 중심을 두고 이용자 활동은 오히려 그 플랫폼 제공자한테 전유되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거로 말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P2P 쉐어링 부분은 비합법적 민 행위로 계속 그 탄압을 받게 되고, 저는 가장 강력한 카피 레프트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것은 그런 P2P 쉐어링 부분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 체제와 곧바로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비합법 법에 걸리고, 걸추고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더 이상의 CCL을 한다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죠. 가만 놔두죠. 그 다음에 카피 팔레, 뭐, 레프트도 저는 안 잡아갈 거라고. 근데, 그 부분은 잡혀가죠.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잘라서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논의를 드렸는데. 카피 팔레프트는 자기 조직화된 공동체 내에서의 P2P 세어링을 주장하는 거죠. 사실상, 계급적으로 분화된 사회 속에서의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질문거리도 좀 있고 집필일과 시간만 그만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이 안 되고 보통 저희가 이렇게 끝나고 맥주집으로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선생님 시간 어떠세요? 네, 좀 차를 가지고 가서. 아, 그래서 좀 한참 어렵게 하지 않을까. 같이 참석 못 하신다는 얘기죠? 저는 될거 없으니까. 좋다라요. 저는 지금 여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뭐, 오늘 배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하세요? 여러 가서 가야 되니까. 선생님 가시면 바로 공부하세요.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간단하게 액션들로 앞에서 할 거니까요. 같이 참석하실 분들도 되면 사진만 하고 참석하시죠. 네. 자, 긴 시간 SC로 이제 이번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전문 나가시면은 옷바닥이라고 있어요. 뭐지? 우물에 빠진다? 네. 우리 저기가 하우스 맥주집이 지금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빠지? 오빠다.